원래는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을 좀 좋아하다가 태지 오빠가 이제 굿바이로 헬기 타고 은퇴하셨어요. 공허한 아, 서태지가 마음을. 데뷔했을 때가 초등학생 때예요? 네, 초등학교 2학년. 전 서태지와 아이들과 같이 방송을 했던 입장이에요. 진짜? 서태지와 아이들의 거의 데뷔 초기 때 네. 같이 나란히 앉아서. 서태지와 아이들. 네. 왕팬이었다가 오빠들이 이제 기자회견하고 헬기 타고 갔을 때 네. 나도 이제 끝났다. 나의 덕질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끝났다. 생각했을 때 그때 바로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 아유. 10대들의 우상. 맞죠, 맞죠. H.O.T. H.O.T.의 엄청난 팬이었죠. 저는 엄청났어요. 사실 이거를 좀 말씀드릴까 모르겠어요. 그냥 네네. 가져와 봤어요. 어떤 거를요? 저의 그 소장용을. 리얼이야. 네. H.O.T. 오! CD를. 아, CD들. 와! 아, 진짜 정말로 정규 앨범 들이 라이브 거잖아요. 콘서트 실황. 오! 늑대와 양 아시죠? 늑대 빌어먹을 짐승 같은 아 요게 이제 K본부 버전. 그 버전이 달라요? 예예 K본부는 늑대 빌어먹을 짐승 같은 놈들 이거였고 예. 이제 방송국 이제 공중부 버전 늑대 취미용으로 예. 자체 뮤트가 됐군요. 그렇죠 이제 행복 있고요. 잠시만요 갑자기 Y2K가 딸려 나갔어요. 네 그 Y2K요?